어린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에는 5월이 좋았습니다. 어린이날에 받을 선물을 생각하며 설렜고 어딘가에 놀러갈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청소년이 되어서도 5월이 여전히 좋았습니다. 스승의 날 이벤트 준비에 반 친구들과 몰두했고 5월이면 있는 소풍과 체육대회를 앞두고는 교복 대신 한껏 멋을 부릴 생각에 또 들떠 있었습니다. 20대가 되어서 5월은 그냥 쉬는 날이 많은 날이 됐습니다. 어린이날에 쉬어서 좋고 석가탄신일에 쉬어서 좋고 또 사회인이 되어서는 근로자의 날에 쉬어서 좋았습니다. 이제는 어린이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이제 5월엔 무슨 일로 들떠야 할까요? 여기는 하우스 콘서트의 소심한 라디오, 저는 강선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우스 콘서트의 소심한 라디오, 저는 강선혜고요. 오늘도 역시 한진이 매니저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진이입니다. 우리의 인사는 왜 늘 어색한 걸까요? 그러게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라디오를 5시에 녹음을 하려고 했었는데 파주까지 갈 일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그 고 유현목 감독님 오발탄 만드신 네. 네, 유현목 감독님의 사모님을 좀 뵙고 올 일이 있어서 파주까지 갔다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너무 늦어진 거예요. 지금 시간이 7시인데 저희 송센스님께서 팟캐스트 녹음을 도맡아주고 계신 우리 송 감독님께서 2시간을 저희를 기다리셨어요. 죄송해요. 생방송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큰일이었죠. 생방송은 하지 않기로 해요. 네. 네. 아, 오늘 그래서 퇴근 시간 거의 가까워서 저희가 시작해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숫자가 지금 10명? 9명? 네. 네. 뭐 그 다른 때에 비해서는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저희 둘밖에 없다 보니 네. 저희에게 응원과 또 실시간 댓글로 또 마음을 표현을 해주시면 네. 네. 또 재미나게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계획하던 건 음주 방송을 한번 해보자. 그렇죠. 약간 그런 걸 계획했었어요. 사실은 그 페이스북 기능 중에 작년에 오늘 내가 뭐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하고 뜨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뭔가 탁 떠서 제가 봤더니 작년에 오늘 저는 맥주에 빨대를 꽂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원먼스 페스티벌을 앞두고 이제. 왜 꽂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의미로 맥주에 빨대를 꽂았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늘 한번 흥을 돋궈보자라고 했는데 너무 늦어서 맞아 좀 할 수 없게 된 게 아쉽긴 한데 그 대신 커피 빨대를 꽂았습니다. 네. 맥주에 빨대를 꽂았으면 둘이서 4인분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일이 좀 많고 좀 힘든 때가 되면은 힘들어서 이렇게 주저앉기보다는 좀 흥을 내는 스타일들인데 네, 뭔가 부스터를 찾죠 저희는 그 부스터 중에 아주 소중한 게 바로 맥주예요. 네. 그래서 맥주도 그냥 마시는 것보다는 빨대를 꽂아 마시면 맛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얼마 전에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죠. 우리는 아직 그 조카가 없기 때문에 네. 아직 아이도 없기 때문에 네. 뭐 어린이날은 그냥 지나갔고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제가 그냥 꽃 사다 드리고 동생이 작게 선물 드리고 그리고 저녁 식사 같이 하는 걸로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식사도 하고 네. 꽃도 네. 드리고 네. 선물도 드리고 할 건 다 했어요. 오, 네. 아주 갖춰진 집안이군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바로 독립을 해서 따로 살고 있거든요.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거의 가는 편이에요. 부모님 댁에. 그래서 그때 뭐 어버이날 딱 그 날에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주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얼굴 부비면서 그냥 얘기하는 걸로 이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본인만의 생각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그래서 뭐 맨날 얼굴 보고 그렇게 지내는데 그냥 우리 잘 지내고 있고 또 이렇게 앉아서 소소하게 텔레비전 보면서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하면서 같이 시간 보내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동생들이 저보다 네. 나아서요. 꽃을 그래도 조그맣게 하자. 그래서 대표로 막내 동생이 저랑 9살 차이 나는데 막내 동생이 꽃을 사서 드리기로 미션을 수행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편지를 썼는데 삼남매 일동 이렇게 썼어야 되는 것을 강성민 올림이라고 한 거죠.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다른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하셨다가 근데 너희는 뭐 편지 한 줄도 못 쓰니?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죽여마라 이러면서 센스가 거기까지는 못 갔군요. 아, 제가 좀 더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네. 네, 못 미쳤네요. 그래서 그렇게 지났다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뭐 사실 계속 행사들이 있잖아요. 네.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뭐 어린이날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그것도 제 개인의 생각인데 뭐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5월은 네. 날이 너무 많아요, 사실. 뭐 1월에는 뭐 또 뭐 신정이라 그렇고 2월은 또 구정이라 그렇고 발렌타인데이 또 어쩌고 하고 3월 달엔 뭐 새학기라 또 그러고 4월은 좀 조용히 지나가나 싶다가 또 아, 나무 심어야죠. 4월 달에. 5월 달에 보니까 달력에 정말 무슨 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네.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유권자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발명의 날, 세계인의 날, 부부의 날, 방제의 날, 바다의 날. 정말 많네요. 정말 많은데 해당되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어디 바다의 날 바다라도 갈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오프닝 멘트를 뭘로 할까 하다가 네. 정말 나는 이제 5월달에 뭘로 들뜰 수 있을까. 들뜰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하나를 달아드렸었어야 되는 것을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거를 이제야? 네, 네. 이제야 깨닫게 되는데 들뜰 수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뭐 있죠? 페스티벌. 아, 페스티벌. 가라앉나요? 괜히 얘기했나요? 깊이 가라앉네요. 아무튼 5월 달에 무슨 날이 굉장히 많은 달인데 1년 12달 중에 가장 이 날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뭔가 가족과 관련된 그런 날들이 많다 해서 아마 네. 가정의 달이라고 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아직 제어의 가정을 꾸려본 경험이 없는 관계로 좀 이렇게 이 달의 소중함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개인 성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어쨌든 가정의 달인 만큼 가정이라는 키워드에 맞는 오늘 곡들을 선곡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 네. 개인 성향으로만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들을 놓고 골라봤는데 하우스 콘서트가 지금 9월 달이 되면 500회가 돼요. 네, 그쵸? 맞아요. 네, 저희가 또 야심차게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480, 지난번이 488회까지 했으니까 이제 489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장소도 5번 바뀌었죠? 네. 연희동부터 시작해서 대학로까지. 네. 그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했던 연주들을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가족들이 출연했던 무대들이 심심찮게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곡들을 쭉 뽑아봤는데 또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다 들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아직 저희가 듀오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아직 그 가출한 정신을 되찾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대본이 없거든요. 그냥 막 하고 있죠. 그냥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어떤 곡을 정확하게 이 곡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못 내리고 정말 오는데 급급해서 그냥 왔는데 그냥 또 이렇게 날림 라디오를 아니 무슨 자신감으로 시작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있지만
저희는 끝나고 나서 저희 스스로 아, 대본이 없는데도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선생님 안 그러시죠? 네, 가차 없으시죠? 가차 없이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대본이 없고 곡을 못 골라왔는데 여러 개의 곡을 골라온 것 중에 즉흥적으로 그냥 막 고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들어볼 음악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왔어요. 최근까지도 저희 뭐 전국 공연에서도 그렇고 또 최근 하우스 콘서트에서도 함께 해주셨던 분들인데요. 바로크 테너하는 박승희 선생님과 슈피네트 연주하시는 김연애 선생님. 네. 이 두 부부의 음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이서만 출연하신 단독 하우스 콘서트는 두 번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 그리고 이제 지방 문예회관이나 다른 공간에서 했던 공연들은 많이 있죠. 네, 그 많이 외에도. 있었고 최근에는 또 김연애 선생님이 슈피네트 연주하시고 박승희 선생님께서 해설자로 나왔던 호모 무지쿠스 공연이 있었고요. 저희가 뭐 매년 페스티벌 할 때마다 뭐 가정집에서 공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럴 때 또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가정집에 가면 보통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공연을 보거든요. 그 친인척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공연을 보면서 같이 뭐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를 뭐 7월에 어느 멋진 날에를 바꿔가지고 같이, 네. 같이 따라 부르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연주자의 곡을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142회 하우스 콘서트예요. 연희동 때, 그러니까 박승희 선생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우스 콘서트 참여하셨던 곡의 실황이고요. 보니까 2007년 2월 9일 연주더라고요. 조르다노의 까로미오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바로크 테너 박승희와 슈피네트 김현애가 연주하는 조르다노의 까로미오벤 듣고 왔습니다. 네. 이 곡 잘 아시죠? 잘 알죠. 저희 고등학교 음악 시간 때 성악
그 실기 시험을 이 곡으로 봐서 맞아요. 아마 그때 저희 동창생들은 이 노래를 다 아직까지도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네. 사실은 어제 사무실에서 이 곡을 들으면서 저희가 합창을 했어요. 저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 부를 수 있잖아요. 가사를 다 알고 있죠. 그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니요. 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건데 그때 시험 봤을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네. 반주를 안 해주셨어요. 음악 선생님이. 기억나요. 그래서 첫 음을 딱 눌러줘요. 그런 다음에 까루묘뱅 하면서 이렇게 불러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오쉔드게이세꼬라 하면서 딱 끝났을 때 그 음이 맞아야지 되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음이 틀리면 점수가 깎이는 거죠. 그랬어요. 음이 맞으면 기억나요. 점수가 A가 나오고 참 이상한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잘했나요? 죽을 힘을 다해서 했죠. 저 자존심도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왕년에 합창단도 했고 나 그리고 지금 음악 공부할 건데 나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 시기에 이 노래 엄청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마다 문제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다는 거예요. 저 아직도 몰라가지고 어제 처음 찾아봤잖아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여기 적어놓은 거 보고 나의 다정한 연인이라는 뜻이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실 가사의 세세한 내용도 아직은 잘 모르지만 네. 네. 그래서 박승희 선생님이 이제 공연하시면 좀 인기가 있으신 게 뭔가 이렇게 화려한 사실 기교나 이런 거는 막 발현하시면서 노래하진 않으셔도 스타일이 그렇죠. 중간중간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해설도 노래하시는 것과 같은 스타일로 굉장히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귀 기울이게 만드는 뭔가 그런 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하우스 콘서트 때도 설명을 막 유려하게 하시는 것 같진 않으신데 너무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계속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그 뭔가를 가지고 계신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분이서만 나오셨을 때는 이 두 분이 부부라는 거를 알고 보면은 사람들이 뭐 곡이 조금 어려운 곡이 뭐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까로미오뱅 같이 딱 들었을 때 알만한 그런 뭐 가곡이 있는가 하면 또 모르는 곡들도 이제 중간중간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몰입해서 보는 게 아, 그 두 사람이 부부 음악가구나라는 거가 일반 관객들한테는 또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게 아닐까. 그거를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색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리고 늘 가실 때마다 네. 슈피네트를 또 들고 가시니까 그 악기도 굉장히 또 신기해들 네. 하시고. 그랬던. 어쨌든 인기 부부입니다. 인기 부부. 네. 그렇습니다. 부부 연주자의 곡을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부부 플러스 부부의 연주를 한번 네. 들어볼까 해요. 네. 132회 마찬가지로 연희동 때 있었던 공연인데요. 오보에 하는 조성호 선생님 부부와 네. 그다음에 더블 베이스 하시는 조영호 선생님 부부가 이제 형제들의 각각 그 와이프, 그러니까 사모님들도 나오셔가지고 네. 다 같이 음악하시는 분들이라 나와서 이제 공연을 해주셨었어요. 그때 제가 공연을 실제로 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다른 준비를 하느라고 네. 왔다 갔다 하고 공연을 못 봤는데 기억나는 것이 관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이제 그러니까 가족들의 공연이다 보니까 관계된 가족들이 또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하우스 콘서트가 연령 제한이 없다 보니까 아기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봤는데 자기가 아는 가족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 거니까 앞에서 막 목이 꺾여라 하고선 너무너무 열심히 보는 그런 장면이 아직도 생각나고 그게 또 사진으로도 또 남겨져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한 진짜 하우스 콘서트였네요. 네, 그렇죠. 너무너무 단란하고 네. 네, 그랬던 공연이고요. 제가 지금 선곡을 해온 음악은 그러니까 두 형제의 와이프까지 같이 하는 공연이었지만 네. 나중에 마지막에 앵콜곡을 한 곡을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이 또 깜짝 출연을 해요. 다 이제 음악을 또 하셔가지고 깜짝 출연을 해서 그 전까지는 관객석에 앉아 계시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나와서 곡을 한 곡을 같이 연주를 해주셨는데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인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이 곡을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제가 어제 미리 들어봤잖아요. 네. 그런데 뭐 이 사실 늘 많이 접하는 대표 곡 중에 하나죠. 바흐의 네. 일반
사람들한테도 틀어줬을 때 누구나 알 법한 그런 곡인데 사실 그런 곡일수록 정말 잘 연주를 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보면 다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 네. 어제 딱 들어봤는데 이 노래하시는 분들의 음색이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있으신 어머니들이 같이 연주를 하신 거라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교회 어른 성가대에서 연주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일부 들기도 하는데 네. 가족이 한꺼번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니까 그게 또 그렇게 아름답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곡을 또 연달아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32회 하우스 콘서트 2006년 10월 13일 실황입니다. 오보에 조성우, 소프라노 임현나, 더블 베이스 조영우, 피아노 김지은이 함께했던 연주고요. 깜짝 가족 출연으로 소프라노 이명욱, 알토의 김정자, 테너의 임정근 씨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인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듣고 오겠습니다. 네, 132회 하우스 콘서트 실황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인류의 기쁨이 되신 예수 듣고 왔습니다. 음악을 듣는 동안에 저희가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이 방송을 좀 살펴보고 또 저한테 실시간으로 오는 카톡을 좀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방송을 하다가 한번 이게 자동으로 끊겨서 다시 시작했잖아요. 네. 다시 시작하면서 제가 세팅하면서 제 얼굴 너무 드림 이렇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화면이 제 얼굴이 그냥 대문짝만하게 들어가 있어서 사람 놀래키지 말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SJ 킴님께서 친절히 카톡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의가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부부의 음악을
들어봤고 네. 부부 플러스 부부의 음악을 들어봤어요. 네. 이제 이번에는 제가 어떤 곡을 준비를 해왔냐면 엄마와 아들, 아빠와 딸의 네. 연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엄마와 아들의 연주다라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더블 베이스하는 성민재 씨를 네.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역시 연희동 때 연주더라고요. 171회 하우스 콘서트였고 2007년 11월 23일 공연이었어요. 네. 어머니께서 피아노를 하셔서 민재 씨도 그렇고 미경 씨도 그렇고 그 콩쿨 나가서도 반주를 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아.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날도 어머니께서 오셔서 반주를 해주셨었고 그때 기억이 민재 씨가 이렇게 다정다감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경 씨는 굉장히 애교도 있고 그래 보이는데 민재 씨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약간 시크한 면이 좀 있는데 굉장히 뭔가 불만에 차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학생이었어서 아 어디서 인턴을 하고 있었 이제 막 사회인이었구나. 그래서 회사 퇴근하고 왔는데. 저희는 항상 피자를 먹잖아요. 네. 그래서 피자를 먹는데 같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날 비도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뭔가 날씨도 꿀꿀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같이 둘러앉아서 저 선생님, 최인자 선생님 그리고 민재 씨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에서 조촐하게 이제 피자를 먹고 있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저희 원래 좀 무겁지만 유독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께서 괜찮아 뭐라고 하셔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서 가만히 관찰을 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는 걸까? 그래서 관찰을 했는데 민재 씨가 그때 차이나 칼라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게 잘 어울린다고 아마 추천을 하신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게 입기 싫은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본인은 입기 싫은데 어머니가 그걸 자꾸 입으라고 한다고 나 이거 싫은데 그래서 좀 화가 나 있는 그런 너무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때는 또 민재 씨가 나이가 몇 살 때였을까요? 지금 90년생이잖아요. 근데 이때가 2007년이니까 그럼 몇 살이에요? 모르겠어요. 계산이 빨리 안 돼요. 17살 아닌가? 굉장히 어렸을 때. 네.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랬을 나이긴 하죠. 근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차이나 컬러가 잘 어울리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었어요. 민재 씨 차이나 컬러가 지금 잘 어울리는데 그거 입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왜 김선욱 씨가 선생님 저희 학교에 괴물이 있어요. 성민재라는 괴물이 있어요 라고 소개를 시켜서 그래서 하우스 콘서트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뭐 그때 소개했던 대로 김선욱 씨 소개로 연주를 하게 됐었고 민재 씨가 두 번의 콩쿠르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동양인 최연소 1등을 했었던 어떤 쾌거를 거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는 아마 콩쿠르 하나 끝나고 뭐 직후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지금처럼 이름이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었는데 네. 만약에 지금 한다 그랬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았고 또 비도 굉장히 많이 왔었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또 없었던 기억이 나죠. 네. 그렇지만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분들은 나중에 민재 씨가 이렇게 크고 또 세계 무대에서도 활약하고 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사실은 그 학콘에서 일하기 전에 처음으로 학콘 스텝으로 섰을 때 그 무대의 주인공이 사실은 성민재 씨였어요. 맞아요. 네. 과천시민회관에서 그 2013년에 한 원데이 페스티벌에 그 성민재, 성미경 이렇게 남매가 참여를 하셨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가서 핫코너였죠 그때 네. 핫코너 한다고 가서 막 뒤에서 연주하는 걸 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비가 왔었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네. 그때 끝나고 비가 왔나? 그랬었던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비가 오네요. 민재 씨 공연 때는 그때 또
지각을 좀 하셨어요. 지각대장. 그래서 리허설을 끝내야 되는 시간에 이제 도착을 해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막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연주자들 맞이해서 리허설하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저 혼자 막 전전긍긍했지 그 두 분은 너무 해맑게 또 둘이는 굉장히 또, 우애가 깊어요. 우애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막 서로 마주보고 웃으면서 해맑고 재밌게 리허설을 짧게 굵게 끝내고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 어쨌든 하우스 콘서트의 정식 직원이 되기 전에 이제 제가 스텝으로 참여했던 첫 공연이어서 성민재 씨가 굉장히 인상 깊게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그랬겠네요. 네. 또 뭐 공연 진행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하게 도와주게 돼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나는 첫 아티스트가 또 성민재였다. 네. 그래서 되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막 커피 사달라 그러면 이제 커피랑 막 머핀까지 막 사다가 주고 제가 굉장히 잘 이제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뭐 그날 공연도 굉장히 좋았고 관객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역시 두 분이 남매 가족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관객들이 또 그거를 또 재미있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았고 그 이후에 이제 과천시민회관이랑 정기적으로 맞아요. 공연을 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지니 매니저가 얘기해서 아셨겠지만 민재 씨가 제일 처음에 참여했던 거는 어머니와 함께 했던 하우스 콘서트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생이랑도 같이 저희 전국 프로젝트도 하면서 또 하우스 콘서트도 한번 투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죠. 동생이랑 하는 모습도 풋풋하게 귀엽게 다가왔었고 또 어머니랑 같이 했을 때는 저는 더블 베이스를 가지고 그렇게 자유자재로 연주하는 사람을 난생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하기도 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너무 연주에 몰두를 해서 보여줬었는데 지금도 이 연주를 아시는 분들은 저희 실황 CD를 또 많이 또 찾으세요. 민재 씨가 이미 뭐 DG라던가 이런 데서 많이 음반을 냈지만 또 알려지기 전에 더 풋풋할 때 음악이 궁금하신 분들이 또 많이 찾으시는데 처음으로 하우스 콘서트 라디오를 통해서 그때의 연주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71회 하우스 콘서트 2007년 11월 23일 비가 많이 오던 날 더블 베이스 성민재 피아노 최인자가 연주합니다. 몬티의 차르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171회 하우스 콘서트 실황 더블 베이스 성민재와 피아니스트 최인자, 엄마와 아들이 연주하는 몬티의 차르다시 듣고 왔습니다. 네. 괴물 맞죠? 맞네요, 괴물. 네, 네. 그 큰 악기로 이렇게 빠른 곡을 이렇게 네. 정확한 음정으로 연주를 하기가 정말 어려울 텐데 네. 더블 베이스를 다 가족들이 하잖아요. 아버지도 더블 베이스 연주하시는 분이시고 네. 그래서 그런지 그 더블 베이스 유전자를 타고났나 봐요. 참 신기해요. 이번에는 아빠와 딸의 연주를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누구죠? 바로 피아니스트 강충모 선생님과 딸 강나연. 네. 네. 이렇게 두 부녀의 연주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렇죠. 작년 네. 8월이었던 것 같아요. 아, 얼마 전은 아니군요. 네. 아니 얼마 전이라고 칩시다. 네. 왜 이렇게 얼마 전 같죠? 예술가의 집에서. 아, 네. 네네 맞아요. 그때 이혜전 선생님까지 해서 네. 부부와 딸의 조합으로 연주를 해서 뭐 이제 포엔즈로도 연주를 하고 각각 솔로곡도 연주를 하고 네. 그리고 같이 세 분이서 한 피아노에 세 분이 달려들어서 하는 그런 곡도 있었어요. 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예술가의 집이 거의 갈라 콘서트 하는 줄 알았죠? 맞아요, 네. 그랬어요. 네, 꽉 찼었고 뭐 다 처음 저희 무대에 서셨던 케이스예요. 이혜전 선생님도 처음이었고 네. 강나연 씨도 지금 줄리아드에서 연주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연주자의 길을 걸으면서 또 저희 무대는 한 번도 선 적이 없었고 강충모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네. 없었죠. 그런데다가 저희 선생님께 제가 살짝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예전에 연희동 시절에 섭외를 선생님께서 직접 하시면 초반에는 집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네. 거절을 하셨었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아직 지금처럼은 많이 안 잡혀 네.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한번 강충모 선생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강충모 선생님께서 이제 어렵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고 네. 저는 한 번도 얘기를 못 듣다가 그날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충모 선생님한테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러셨는데 기억하시냐고. 그걸 꼭 말씀을. 머리를 극적극적이면서 굉장히 수줍은 척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강충모 선생님 기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기억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은 다시 한번 무대에 서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 올해 공연했죠? 네, 그게 얼마 전이었네요. 네. 네. 착각하지 마세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아빠와 딸의 연주를 그때 포엔즈로 또 연주를 하시는 거를 들었었기 때문에 네. 이 연주를 좀 골라봤습니다. 네. 저희로서는 굉장히 그 조합이 좀 아빠와 딸만 나와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엄마까지 나와서 연주를 했었던 그런 공연이고 정말 온 가족 총출동. 네, 네. 네. 그런데다가 또 뭐 그 강충모 선생님을 이런 자리에서 모실 수 있게 됐다는 어떤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강충모 선생님, 어떤 구도자의 모습을 가지신 강충모 선생님과 나연 씨 분께 굉장히 애교가 있을 것 같아요. 애교가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아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딸의 연주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55회 하우스 콘서트 2015년 8월 10일 실황이고요. 피아니스트 강충모와 강나연이 연주합니다. 베토벤의 세계 행진곡 작품 번호 45번 중에서 제1번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455회 하우스 콘서트 피아니스트 강충모와 강나연이 연주하는 아빠와 딸이 연주하는 네. 베토벤의 행진곡 작품 번호 45의 1번 듣고 왔습니다. 아빠와 저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행운인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빠와 제가 이런 곡을 연주할 기회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참 이거 다 사실 호흡 맞추기가 네. 그리고 또 쉽지 않거든요. 포엔즈가 네. 그 온 집안이 다 피아니스트여가지고 참 신기해요. 그죠? 그, 여긴 또 피아노 유전자인가 봐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는 무슨 유전자일까요? 뭐지? 이상한 유전자. 흥 유전자. 아 맞다. 아 저에게 흥이 있어요, 여러분. 그 흥이 지금 조금씩 저에게 오고 있어. 무섭습니다. 빨대 꽂으세요, 맥주에. 그 피아니스트만 셋이 사는 집안이잖아요. 네. 오빠인가 동생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집안에 피아노가 두 대가 있다고 들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서로 피아노를 연습하는 시간대를 이때 연습할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조절을 한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야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궁금한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이혜전 선생님이랑 통화하면서 좀 여쭤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너무 신기했던 대답들이 많았었어요. 네. 그냥 보통의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네. 일어나니까요. 네. 그리고 뭐 이혜전 선생님께서 그 강충모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뭐 음악에 대한 얘기를 나누거나 할 때 이렇게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어떨 때는 이제 굉장히 직접적으로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배려를 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가족 간에 뭔가 그런 되게 애정이라 그래야 되나? 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네. 그 통화를 한 30분 정도 했는데 그동안에 정말 너무 진하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사실은 그날 연주를 통해서도 느꼈던 것 같아요. 연주도 연주거니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어떤 네. 눈빛이랄까요? 네. 그건 정말 가족이 아니면 맞아. 서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눈빛을 저뿐만이 아니라 그날 왔던 모든 관객들이 네. 느꼈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그런데다가 아마도 가족의 연주다라고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악기가 각각 있어서 누구는 바이올린, 누구는 뭐 오보에, 뭐 누구는 피아노 이렇게 해서 같이 합주를 하는 모양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이날은 두 분이 한 피아노에 앉거나 셋이 한 피아노에 앉거나 한 악기에 같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는 모습이 또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피아노 한 대에 옹기종기 모여 앉는 모습 또 한 팀을 소개할 팀이 있죠. 네, 자주 저희가 언급을 이 팟캐스트에서 네.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이건 약간 저희들끼리 얘기이긴 하지만 하콘이 좀 애정하는 연주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급성장한 팀입니다. 저희가 네. 애정하는 팀 중에 네. 또 언급이 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매 피아니스트죠. 네, 네 베리오자. 네, 베리오자 네. 피아노 듀오. 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하우스 토크에 대해서 팟캐스트 로 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베리오자 듀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만나서 말해요. 만나서 얘기해요 편이었는데 네, 뭐 그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고 하우스 토크 다시 보기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뭐 객석에서 인터뷰도 했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리오자 피아노 듀오 두 자매가 피아노 한 대에 나란히 앉아서 연주를 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신 또 분들이 맞아요. 마음도 너무 착하고 예쁘고 그런 분들이 사이도 또 너무 좋아요. 네, 너무 돈독하고 네, 보통은 자매라고 하면 물론 우애 깊지만 굉장히 티격태격하고 자라오면서 그렇죠. 그런 거 많잖아요. 알잖아요. 저의 자매처럼요? 보통은 그러기 마련인데 네. 이 자매는 정말 둘도 없는 세상이 둘도 없는 친구 그런 느낌을
저희도 받으니까요. 아마도 네. 그게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네. 또 고생도 같이 했었고 어려운 시기들을 같이 보내면서 또 공부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또 더 그런 돈독한 뭔가 네, 그런 게 생기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시기를 겪었던 그런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이 연주를 할 때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처 얘기를 못했었는데 그때 연주 들려드렸던 곡이 그 넵스키 거리의 행진곡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이렇게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리듬을 맞추고 하는 곡이었는데 그 곡을 들을 때 제가 연주할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 두 분이 러시아에 있으면서 물론 공부도 했지만 어떻게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조금 뭐 아이스크림 사 먹거나 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뭐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이 제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려지는 거예요. 러시아의 어떤 거리에 이 베리오자 듀오의 자매들이 둘이서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뭔가 장난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쫙 상상이 되면서. 그러면서 뭔가 울컥하는 마음이 그 곡 들을 때 유독 있었거든요. 네, 있었고 지금 소개해드릴 곡 들을 때도 이건 지금 제가 그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2번을 들려드릴 건데 네. 사실 뭐 이 곡이 러시아 곡은 아니잖아요. 네. 아닌데도 이분들이 연주하는 이 곡을 연주를 들으면 음악을 들으면 어떤 그런 러시안의 러시아 음악 특유의 어떤 차가운 감성, 스산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뜨거운 그런 것들이 같이 느껴지는 느낌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짧은 곡을 고르느라고 네. 또 이렇게 이런 곡이 있다는 걸 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넵스키 거리의 행진곡을 골라왔었는데 오늘은 좀 길지만 헝가리안 랩소디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제 2번을 이때 연주했던 거를 전체를 다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길지만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들려드리는 걸로 결정을 했죠. 네, 네. 그랬죠. 하우스 콘서트 다시 보기에도 일부만 올라가 있으니까 네. 다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피아노 포엔즈가 얼마나 연주하기 힘든 장르인지 저는 전문 연주자는 아니지만 어렸을 네. 때 왜 우리 젓가락 행진 것 같은 거 포엔즈로 하잖아요. 그거는 조금 쉽지만 나중에 제가 좀 커서 제 반 친구 중에 정말 공부도 잘하는데 피아노도 잘 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피아니스트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피아노가 그냥 취미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쇼팽의 뭐 에뛰드니 뭐 이런 거를 너무너무 잘 쳐가지고 그 친구가 치는 악보를 몰래 이렇게 흘끔 봤다가 나중에 그 지하 세계에서 구해가지고 따로 막 맹렬히 연습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이건 했다 라라라라라라 이거 F샵 마이너 그거를 연습을 해서 이 친구랑 같이 연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맞춰본 적이 있는데 서로 템포도 다르고 하니까 그거 맞춰지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물론 전문 연주자들은 더 물론 쉽겠지만 이게 서로 마주보고 뭔가 그 시선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옆에 있으면서 옆에 있는 것도 편안해야 되고 맞아요. 누군가 이렇게 밀착해서 앉아있는다는 게 그리고 보지 않고 호흡으로만 이 뭐 템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맞춰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 편성인지 장르인지 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아마 그 자매라서 가족이라서 네. 더 이렇게 음악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 더 이렇게 확 오는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베리오자 피아노 듀오의 실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463회 하우스 콘서트 실황입니다. 2015년 10월 19일 연주였고요.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제 2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그 채정희님, 네. 뭐 유창수님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인사를 전해주셨는데 팟캐스트 너무 잘 듣고 있다고 너무너무 재밌다고 격하게 인사를 해주셨었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너무 고마웠어요. 네. 그렇죠. 우리의 라디오를 도대체 누가 듣고 있는 걸까 좀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면서는 아 지금 뭐 이렇게 듣고 이렇게 반응들이 있구나라는 게 실감이 돼서 또 피부로 와닿는 게 있었고 네. 근데 또 이렇게 따로 인사를 전해 들으니까 뭔가 아, 힘든 와중에도 이걸 끊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데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그 감사와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표현 많이 해주세요. 네, 하우스 콘서트 소심한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